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말씀드렸던 미시간주립대학교 정치학과의 국승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승민입니다. 네. 네, 아유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한국말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서 네. 이게 이 집에서 하지 않는 이상 네. 안 하는데 이제 한국 와서 마음껏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 좋죠. 한국에 언제까지 있었어요? 대학까지는 한국에서 다니셨어요? 대학하고 그 대학원 석사 과정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대학원 석사 과정 마치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영어로 교수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는 있죠. 그게 어렵긴 한데. 아, 그것도 예. 수학 같은 거 아니고 정치학이면 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 뭔가 그 미묘한 그 정무적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전 이제 수학 약간 통계학 같은 것도 가르쳐보고 정치학 약간 좀 더 이제 미국 정치를 가르쳐보는데 예. 정치학 가르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통계학은 확실히 학생들도 싫어하고 예. 이번 학기에 이제 그 미국 정치 약간 소수인종 이런 걸 가르쳤는데 학생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야, 이야. 그게 되는구나. 저는 최소한 미국에서 교수생활 하려면 안 될 줄 알았어.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녀야 된다. 예. 최소한 그 이유. 제가 아는 선배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을 맡았다는 거예요. 네. 강사인데. 그래서 그 수업의 특징은 질문 없음. 질문 안 받아. 영어로는 수업은 하는데 우리는 질문은 없어. 영어로 써와서 이렇게 읽으시는 거지. Hello everyone.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국 교수님은 미국 대선에서 네. 바이든과 트럼프라는 가정하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한 열 번째 들은 것 같은데요. 예. 한국 와가지고 저한테 100불이 있다고 치면 이제 베팅을 한다고 했을 때 예. 50.5불은 바이든한테 베팅하고 그리고 49.5불은 이 트럼프한테 베팅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든이 조금 더 확률은 높은데 조금 더 높다. 간당간당하다. 네네네. 원래 인생이 그렇게 좀 우유부단한 편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50.5불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난 2016년에 예.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배팅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이번엔 좀 더 조심한 경우들이 많고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여론조사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앞으로 올해 내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그 쉽게 베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 높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굉장히 지금 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도 결과가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좀 쉽게 어느 한쪽으로 말하지 못하고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여론조사 자체가 뭔가 문제가 그 나온 게 지금의 판세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이게 잘 안 받잖아요. 똑같이 미국에서도 안 받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공화당원들이 지금 기분이 나쁘다. 네. 바이든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더 열심히 전화를 받고 그에 반해서 민주당원들은 열심히 안 받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핸드폰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네. 문제들 때문에 그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그때그때 어떠한 이슈가 터지냐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이상했던 거는 뉴욕타임즈에서 이번 12월에 했었는데 19세에서 29세 사이에 무슬림 인구가 6%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에 젊은 무슬림들이 더 열심히 대답을 해야 돼.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걸러내는군요. 인구 구조에 맞춰서 그런 걸러내야 거를 되는데. 걸러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너무 이게 심해지면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뒤지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갑자기 확 되니까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됐다는 분석 중에 샤이 트럼프 부끄러워서 대답 안 했다. 솔직히 트럼프가 마음에는 드는데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해서 못하겠어. 근데 마음에는 들어 솔직히. 그런 층이 많았다. 그러니까 샤이한 층들이 많았다. 그렇게 해석도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예. 2016년 이후에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 그래서 많이들 조사해본 결과 이제
죄송합니다. 예. 물이 들어와서. 그 2016년 때 여론조사를 안 받았던, 이 전화를 안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회 신뢰 수준이 낮은 그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회 신뢰 수준이 낮다 보니까 예. 꽤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 받기 싫은 거죠. 근데 보면은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백인 노동자 계층이 정확하게 거기에 일치했기 때문에 아, 그런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 그 전화 안 받으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그냥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하면 여론조사 안 되지. 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아직 믿을 건 안 되고 솔직히 언더스탠딩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안 프로하고 2%랑 여론조사하면 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안 대표 지지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나 솔직히 샤이 2%들이 많아. 솔직히 2%가 마음에는 드는데 네. 부끄러워. 오, 2% 내 스타일이야.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솔직히 창피해. 내가 나를 봐도 창피해.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의외로 안 나올 거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2%가 사라진다. 또는 안프로가 사라진다. 예. 라고 할 때 2% 사라질 때 더 많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다 뉴스 공장 보러 가고 다 그럴 거다. 네.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샤이 프로. 자, 여쭤보면 예. 워낙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바이든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대표가 나올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요? 네, 전혀 없어요. 제로? 최근 뉴스에서도 헤일리. 네. 헤일리가 급부상하고 있고 네. 공화당 그 돈 많이 내는 공화당 지지자들도 트럼프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헤일리로 바꾸자 이런 운동이 있다면 그런 외신들이 많던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좀 뒤에 영상 있어서 나중에 좀 보여드리자면은 예.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본 이유가 예. 이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네. 예. 트럼프가 경화당 경선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8월 달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향이 어떻게 나는지 공화당 유권자들이 보면은 이 여기에서 마가 베이스라고 써 있는 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이 지지층이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이 지지층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트럼프를 지지해요. 예. 트럼프가 진짜 그 예전 2015년에 그런 말 했었거든요. 자기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총으로 쏴도 날 지지할 거다. 그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지지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런 37%가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고 예. 37%에서 사실 보면은 나머지 이제 37%는 펄스웨이러블이라고 나와 있는 게 무슨 계층이냐면은 그 양쪽으로 설득될 수 있는 사람들. 트럼프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에게 설득될 수 있는 사람들이 37%고 부동층이죠. 예? 그 나머지 25%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 트럼프에 반대하는 반트럼프인데 굉장히 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수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펄스웨이드블의 3분의 1 그게 13%인데 그것만 가져가면은 네. 50%를 넘어서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37%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여기에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 예. 보면은 이제 이 세 개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 이 첫 번째 보면은 공화당은 트럼프의 편에 서야 된다. 콘크리트 지지층 94%가 트럼프의 뒤에 네. 서야 된다고 얘기했고 예. 예. 심지어 요 부동층도 80%가 트럼프 뒤에 서야 된다고 말을 했죠. 그래 이번엔 대세는 트럼프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기소를 당했는데 네. 범죄를 저질렀냐라고 물어봤을 때 콘크리트 지지층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억울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오히려 탄압받고 있다고 믿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저런 지지층들이 있는데 특정 후보에. 그렇죠.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아니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이런 사법을 둘러싼 논쟁이 예.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동층도 물어봤더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콘크리트 트럼프 지지자 아니어도 네네.
어쨌든 트럼프가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살짝.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탄압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동층들도 동의하고 있는 거죠. 대체로 동의한다. 네, 네. 그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네네. 리스크가 아니네요. 리스크가 아니라 리스크가 아니고 부정의한 거고 불의한 거고 그것을 그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고 믿는 거죠. 아, 그럼 미국도 미국에서도 야, 미국은 그래요? 검찰 독재 국가다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까지 검찰 독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그 보수 네.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진보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아. 보수를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생각하죠. 없는데 죄를 만들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 여쭤볼게요. 그럼 그거에 지금 대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국가 소위 전복을 시도한 네네. 약간 대통령 대선을 승복하지 않고 네. 뭐 이렇게 백악관에 막 들어가 막 이런 거 선동했다는 지금 죄지 않습니까? 내란죄 네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죄가 될 법도 한데요. 그거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매우 있습니까? 그냥 보기에도 그렇죠. 야 저건 좀 심했지. 우리는 변방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저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잘못은 했지만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 이건 이해가 되는데. 예? 야 저건 죄가 아니야. 그게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아마 지금 이제 첫 번째 지금 네 가지 혐의로 네 가지 혐의는 아니고 네 가지 기소를 당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그 1월 6일날의 의회 폭동 그리고 이제 선거 부정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이 두 가지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예. 이게 제일 처음 공판이 될 거고요. 예. 잘하면은 2024년 선거 직전에 판결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요 지금 요 트럼프 관련된 이 기소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기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기자들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0점이 전혀 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이 절대로 유죄 판결을 그 선거 전에 받을 경우라고 했을 때 거기선 점수를 8.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유죄가 나올 거다. 유죄가 나오고 선거 전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심지어 형량까지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그게 대선에 굉장한 리스크잖아요.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순교자적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그 굉장히 낙관적인 성격이네.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 예. 3월 말에 첫 기소를 당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여기 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말에 훅 하고 지지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 바로 기소를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아하. 공화당원들이 지금 여기 트럼프 앞에 지금 이제 그 충성 을 다시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허... 그럼 야 아니 그래요? 공화 당원들은 정말 네네.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 그걸 정말 믿느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왜냐하면은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거를 그 정치적인 이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긴 같고요. 정치적인 건데 왜 이걸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이 기소하는 거는 유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네네. 어떻게 저렇게 저러냐. 네네.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러고 보면 미국도 합리적인 시민들은 별로 없는 거.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나는 지지해. 그러면 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잘못도 아니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하기야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잘못도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 최소한 여론조사로는 이 1월 6일 폭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폭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아하. 그 굉장히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 1월 6일에 대해서 이 아하. 생각을 달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진짜로 뭔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 많이 네네네. 합니까? 네. 와. 실제로 트럼프가 그러니까 바이든의 당선이 정당했다고 믿느냐
라고 할 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80% 가까이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아, 그 당시에 의회 근처에서의 폭동은 네네. 자발적인 시민들의 목소리였다. 네, 시위였다. 시위였다. 네, 집회 시위였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본다는 거군요. 네네. 하기야 뭐 80년대 뭐 우리 사회에 일어났었던 특정 지역의 시위도 네네.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누가 주도하고 사주해서 했던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 반대로는 자발적인 시위로 보기도 하고.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게 당시에 여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선에서 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재선이 안 된 건데 네. 여당에서 선거 주작을 하면 여당에서 하면 했지 야당이었던 바이든이 선거 주작을 해서 야 그래서 이 선거 못 믿겠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미국은 선거 관리를 예. 주에서 하거든요. 주에서 하고 심지어 주 굉장히 타일 집중화돼 있어서 주랑 카운티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 연방에서는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바이든의 지지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 지역에서 그 민주당과 진보 세력이 선거 부정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공화당의 트럼프의 대안으로 떠오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분은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트럼프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렇죠. 말씀 그래서 주셨고 간단하게만 추가를 이제 네. 화면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트럼프 그러니까 헤일리의 지지자들은 다 반 트럼프로부터 오더라고요. 56%가 다 반 트럼프에서 오고 예.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내 반 트럼프는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를 선호하는 공화당 지지자는 4%만 헤일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당의 다수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큰 차이인 게 대학 졸업자는 40% 가까이가 헤일리를 지지하지만 트럼프 안 좋아한다. 네네. 이 대학 비졸업자들은 네. 3%만 헤일리를 지지하고 있어서 야.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코어는 헤일리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아, 공화당 코어는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이후로 공화당의 예. 색깔이 많이 변해서 예. 가장 이 공화당의 깊은 충성심을 보이는 유권자들은 백인 그 대학을 나오지 있지. 않은 유권자, 백인 체 노동자들. 네, 네.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도 그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물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열광적인 지지자들은 그게 이제 억울한 정치적인 희생이다 그렇게 네네.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만약에 법원 판결이 이거 진짜 무슨 내란죄야 나오면 네. 대통령 후보 선거를 아예 뛰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사법 판단이 나오면 그거는 그게 우선은 연방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우선 그 시간차 때문에 힘들고요. 근데 아, 일단 서로... 선거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일정상 네. 그리고 일정상 서로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다고 하더라도 예. 얼마든지 이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가 있어요. 미국 헌법에는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아 그냥 유권자에게 참고 사항일 뿐이다. 네네네. 아. 과거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20세기 초반에 그 감옥에서 선거 출마를 했던 사례도 있어요. 와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와 좋네 뭐 그건 민주적이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럴 수는 있지. 처음에 헌법을 만들었을 때 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할 그러니까 아니면 헌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는 모르지만 예.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헌법 처음 만든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군요. 그러니까 네.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아.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후보로 나오는 게 자동입니까? 자동은 아니고요. 네. 사실 경선 과정이 있는데 예. 그 민주당의 이제 차기 후보군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나서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이든은 그 당내 진보 세력과 좀 더 중도 세력 모두의 지지를 받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예. 어느 정도 양쪽으로부터 좀 만족을 많이 얻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트라우마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직 대통령에게 챌린지를 하면은
이 현직 대통령이 특히 지금 챌린지가 굉장히 그 성공적인 경우에는 그 네. 성공적이라는 게 이기진 못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붙으면은 네. 꼭 현직 대통령이 지더라고요. 본선에서?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카터 전 대통령이나 그 부시 그 아버지 부시 전 네. 대통령이 둘 다 강한 챌린지를 받았고 네. 당내 경선에서. 네. 그런데 둘 다 겨우 이기긴 했지만 본선에 가서 졌죠. 당연한 게 당내 경선에서도 간신히 이길 정도면 얼마나 약체이거나 얼마나 흠잡을 게 많았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도 전략적이니까 아, 저 사람이 약하니까 내가 도전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분란이 일어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별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자중한 것도 있었던 거죠. 뭐 숨겨진 인물도 없어요, 민주당은? 꽤 있고요. 사실 여러 있고 한 지금 보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가빈 뉴섬 그 주지사가 있고 또 이제 제가 있는 미시간에 그 그리첸 위트머라는 주지사도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이제 현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조지아에 있는 그 라피엘 워낙이라는 후보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실제로 그 나오기에는 부담이 많이 있다고 느낀 거죠. 대통령을 약간 배신하는 것 같은 혹은 민주당의 분열을 그렇죠. 만드는 것 같은 네네. 정치적 부담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도 좀 많고 좀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을 거 나이 많다는 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게요. 제가 여기 뭐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뉴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 갔다가 갑자기 휘청해서 쓰러지고 이렇게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비아냥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바이든에 대한 많은 이미지들이 이 어떻게 보면은 딱 겉모양으로 봤을 때 바이든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갖는 이 오해가 많이 큰 것 같은데 이 제가 이제 그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그 좀 굉장히 단순하게 썼는데 바이든은 치매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원래 바이든은 예전부터 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좀 그런 이런저런 원래 한계가 있는 특히 이제 대중적인으로서는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영상을 지금 당장 트실 필요는 없고 그 2008년에 이제 부통령으로 이제 오바마 부통령으로 출마를 하잖아요. 이제 오바마 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이 이제 부통령은 보통 대통령 후보를 소개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통령 후보 이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는데 아 그 이제 바이든이 나와서 이 오바마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볼까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와 영상도 있구나. 네 영상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잘 안 나오네요. 잘 안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영상을 보면 더 웃기지만 이 그 바이든이 오바마를 버락 아메리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그 자기 러닝메이트 이름도 이렇게 실수로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앞에서 말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하고 이름을 헷갈리고 심지어 이제 죽은 사람 이름을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대중적으로 말하기를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늘상 인기가 없었는데 또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바이든이 그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점은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그 바이든의 정치적 슈퍼파워는 평가절하를 당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 워싱턴 포스트의 이제 유진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힘없고 인기 없다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얕잡아 본다는 거죠. 바이든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2020년 선거에서도 이겼고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했었잖아요. 친근한 이미지인가요?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힘.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 약간 아, 이 사람이 약하니까 방심한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뭐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 여기 저 자료대로 보시면은 예. 그 적들이 그를 낮춰 보고 방심한 덕에 바이든을 이겨왔다. 그래. 그래서 바이든은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2020년 경선 때에도 바이든이 예. 첫 경선에서 내내 실패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오와에서도 지고 뉴햄프셔에서도 지고 계속 초기 경선에서 수모적인 패배를 당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돌아와서 이겼고 아하. 그리고 그 뒤에도 2020년 선거에서 사람들이 이제 워낙 연설도 못하고 하니까 이대로 트럼프한테 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때라서 자기 이제 사저의 지하에 들어가서 예. 그런 그 그냥 그 줌 인터뷰만 하고 예. 사람들을 안 만나고 이러다 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겼고 2022년에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크게 이긴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겼고 심지어 이제 공화당 의회랑 몇 번 이 협상할 일이 있었는데 예. 언제나 바이든이 판정승을 했다고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결과물들을 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라는 정치인에 대한 이 비공화당원들의 예. 또 어떤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은 그런 느슨한 반 트럼프 연대를 묶어주는 그런 역할이 가능했던 거죠. 장점 없고 단점 없는 정치인이군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트럼프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그렇죠. 이미지네요. 네. 여기는 색깔이 분명하고 트럼프, 바이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2020년 우와. 민주당 경선은 굉장히 웃겼던 게 예. 이 누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 뭐. 이 버니 샌더슨 너무 왼쪽이라 못 이긴 거 아니냐 예. 아니면 엘리자베스 워렌은 여자라서 못 이긴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냐 없냐만 가지고 싸웠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공화당 경선은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내가 바이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누가 가장 적합하냐라는 얘기만 하는데 반해서 민주당 2020년 경선은 그냥 누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냐라는 얘기만 하는 경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민주당 혹은 비민주당이 아닌 비트럼프 그 중도들에게 있어서는 트럼프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였던 거죠. 트럼프가 진짜 무서운 후보군 무서운 후보군요. 트럼프가 뭐 그 전혀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정치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보시기에는 그 바이든은 어떤 정치인인지 알겠어요. 네. 뭐 매력 없는 게 매력이다. 뭐 한 번 할 말도 없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켜주고 싶은 스타일. 막 이러던데. 트럼프의 강점은 뭡니까? 보시기엔 정치인으로서 왜 저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보와 보수가 트럼프에 대해 갖는 평가는 굉장히 다른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관심을 끄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 과거에 TV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네. 리얼리티 쇼를 했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관심을 끌 줄 아느냐에 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트럼프의 이 어떤 심리에 대해서 분석한 그런 예. 책을 좀 봤는데 그 제가 본 건 아니고 이제 남이 소개한 걸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거기 있는 이야기는 트럼프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싸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그걸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싸움만 이겨야 된다. 라고 예.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 있는 싸움만을 생각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덕목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싸움꾼이라는 이미지에서 좋은 이미지라 좋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는 거죠. 2016년 트럼프에 대한 그 언론의 이 지지가 아니라 이 조사한 걸 보면요 얼마나 자주 언급했는지 예. 가볍게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었거든요. 화제가 아주 많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그 미국의 모든 국민은 트럼프가 좋거나 트럼프가 싫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다 트럼프 얘기만 한다는 네네네.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기자들은 2016년 그리고 2021년 1월에 있었던 그 의회 폭동을 보면서 고민을 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우리가 트럼프만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예. 트럼프가 굉장히 위험한 말도 많이 하고 결국 의회 폭동도 일어났고 이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도한 게
과연 맞는 거냐? 고도 윤리상 옳으냐 아니냐 가지고 이 내부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언론인들이 약간 트럼프에 대한 보도를 줄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역설적으로 이 사법 이슈가 터지면서 그걸 사법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트럼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아. 이게 보면 한국도 이제 그 탄핵 이후에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차를 막 따라가고 그런 걸 했었잖아요. 예. 라이브로. 예. 미국도 똑같이 사법 이슈 터졌을 때 모든 방송사에서 그걸 라이브로 보여줬었거든요. 트럼프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네네네.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사법 이슈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트럼프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특히 이제 공화당원들을 더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하는 거죠. 그래도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좋으니까 그래도 지지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게 뭘까요, 트럼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트럼프 이전에 많은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인 같은 얘기를 했다. PC한 정답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그 이민 문제나 이런 거에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는 이거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말도 안, 말은 안 되지만 답안지로 쓰면 허점이 없는 그런 답 말을 하고 다닐 때 난민? 안 되지. 그거 찬성하는 놈은 네 안방에서 같이 자라 그래. 뭐 그게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말이 많아. 라고 하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진짜 수준 낮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맞는 건가? 솔직히 저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그 카타르시스를 준 건가 하는 그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 프로도 이게 트럼프가 대세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고. 사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특성을 보면은 이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데 사실 2016년 이전부터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불만이 이렇게 들끓어 오르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붙잡지 않았던 게 큰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PC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민을 반대하고 싶었던 열망이 굉장히 컸고 그거를 굉장히 이 잡아줄 사람이 누구였냐 했을 때 트럼프였던 것 같고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을 유지했던 게 뭐냐면은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한 대신에 그 미국민들이 사랑하는 복지 정책이 이제 메디케어랑 소셜 시큐리티 두 개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 연금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의료보험. 노령보험인데 노령보험. 이 두 가지를 삭감하지 않겠다 지키겠다라고 말했는데 기존의 공화당은 삭감하고 그걸 없애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중도적인 모양새를 노골적으로 본능에 충실하게 얘기해줬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한 거군요. 결국 어떻게 그걸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딱 집어줬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가장 중도적인 것 같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각 정치인들의 이념을 물어봤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한 반면에 트럼프는 중도에 좀 더 가깝다고 했어요. 클린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봤을 때에도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2016년에는 중도적인 정치인이라고 중도적인 정치인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힐러리는 너무 좌스러운 네네네. 정치인이고 네. 그럼 유권자들이 좌를 진보를 싫어했다는 뜻이네요, 내심.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누가 좀 더 중도에 가까우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어도 중도에 가까운 왼쪽이냐, 아니면 중도에 가까운 오른쪽이냐인데 그 중도에 가까운 정도가 트럼프였던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였는데 네네. 진짜 놀라웠던 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뉴욕타임즈 그때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 진짜 미국이 살아있다면서 그러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다 하면서 하여튼 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던 미국이 갑자기 트럼프와 같은 너무나 다른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되는 걸 보고 사람들 막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달라진 건지 혹은 오바마가 뭘 되게 잘못한 건지. 근데 오바마가 인기가 없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바마도 인기가 꽤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한 거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을 잘 모르고 있었던, 혹은 미국인이라는 사람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오바마 그런 정부에 약간 반작용이, 거기에 있던 피로감 같은 게 반작용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 정치학자 중에 이제 마이클 테슬러라는 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예. 그 포스트 레이셜 모스트 레이셜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오바마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포스트 레이셜 시대가 왔다. 이제 더 이상 인종은 중요하지 않는 미래, 그런 미래가 왔다. 예. 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기는 그게 아니라 모스트 레이셜, 이 가장 인종이 중요해진 때가 됐다. 라고 주장. 네. 왜냐하면은 오바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 흑인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오바마를 매일 보면서 이제 그 인종을 정치랑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는 인종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권자들은 오바마 케어는 흑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학자들이 매번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흑인들을 얼만큼 도와주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 오바마 이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다고 했어요. 근데 오바마 이후에는 갑자기 이제 민주당은 흑인을 위한 정당이라고 새로 보게 됐더라고요. 반작용이 있었던 건데. 일종의 보면은 아 이제는 인종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말한 그 37%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전체에서는 그 콘크리트는 굉장히 작은 수치예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그런 이런 반이민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큰 세력은 절대 아닌데 예. 이 37%만 가지고 경선 과정을 통과하면은 자기 이제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2015년, 16년 경선 때에도 트럼프는 그 37% 정도의 숫자로 이길 수 있었고 아. 지금도 37% 약간 더 얹어서 이기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런 반이민이 너무나 절실한 이 극소수의 극소수까지는 아니지만 소수의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 트럼프를 2016년에 당선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37%는 그럼 나는 트럼프가 좋아가 아니라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저 논리와 주장이 마음에 들어. 게다가 트럼프도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에 대해서 좋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싸운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싸운다는 이미지가 없는데 예. 그래서 파이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직접 써요. 근데 공화당의 왜 다른 정치인들은 저게 바로 먹히는 전략인 걸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우는데. 똑같이만 하면 트럼프 같은 사법 약점도 없는 똑같이 트럼프처럼 해주는 그렇지. 새로운 신예인데 왜 그거를 안 해요? 눈에 그러니까. 보이는데? 사실은 이 디산티스가 예. 그런 거를 좀 시도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디산티스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디산티스, 헤일리, 라마스와미, 크리스티 이 네 사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디산티스가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력적이었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 트럼프 한 10% 15%포인트 차이였는데 디산티스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없는 예. 그런 트럼프 비슷한 후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후보 이미지로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후보 개인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뭐 존재감이 없습니까? 존재감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대중과 대화하고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고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공화당 토론 때 억지로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제 그 화제가 돼서 막 트위터에도 막 공유가 되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좀 썩소 야 그런 거죠. 거의 쏙쏘인데 약간 억지로 웃는 게 나와서 예. 굉장히 기계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사실 언제나 보수만의 이 보수를 재정의했지만 보수 극보수인 이미지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이 디산티스는 트럼프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주로 디산티스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 트럼프 without baggage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단점이 없는 트럼프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캐릭터 없는 테드 크루즈. 테드 크루즈가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정치인으로 실제로 이렇게 미국 정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가 예. 싫어한다고 그런 이런 그, 그런 나쁜 싸가지는 없는 테드 크루즈에 더 가깝다. 왜냐면 크루즈도 굉장히 극보수 이미지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따라하려고 했지만 트럼프가 될 수 없는 후보였다라고 할 수 있죠. 헤일리는요? 헤일리는 사실 이제 공화당 토론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우크라이나였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였는데 헤일리가 떴던 거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주장한 그런 아.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예. 실제로 여기 라마스와미라는 후보, 요, 아까 전에 보셨던 라마스와미라는 후보는 예. 인도계 후보인데 약간 영 트럼프 이미지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니키 헤일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안 된다고 우크라이나 무조건 지원해야 우크라이나를 된다? 지켜야 된다. 자기가 이제 그 유엔에서 경험도 얘기하면서 그런 걸 이제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공화당 핵심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헤일리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소수 의견이라 할 수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트럼프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뭔가 그 원칙과 논리라기보다는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과감하게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용기라면 용기 뭐 그런 건가 보네요. 사실 전 용기라기보다는 원래 트럼프는 재밌는 게 1980년대에 비디오 막 인터뷰들을 보면은 네. 지금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언제나 일관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옛날이나 네, 지금이나 네. 예. 그런데 그런 트럼프의 일관성보다 이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그 이 트럼프 이후에 보수의 색깔이 약간 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치학자들이 정치인들의 이 이념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보수, 어떤 사람은 진보를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시대 이후에 다시 보려고 하니까 다시 그 방법론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보수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트럼프에게 가장 충성하는 정치인들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아하. 그런 반면에 뭐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든지 예. 뭐 세금을 깎아라라든지 그런 얘기들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네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했으면은 이 사람 중도적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의 기층 활동가들은 예. 이제 아 트럼프가 보수다 라고 새로 정의하게 된 거죠. 세상에 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군요. 미국의 정치판이 달라졌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냐 트럼프 아니냐로 갈라졌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꺼내놓은 거긴 한데 예.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 신보수주의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세력들이 지금 계속 이 싹트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게 비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어떤 미국의 전통을 거부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공화당 기층 활동가들은 보수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진보 세력을 탄압해야 된다. 예. 진보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보수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상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면 아 뭐 세금을 적게 하고 국가가 작아지면은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탄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예. 이 심지어 그 범보수 세력 예를 들어서 종교에서까지도 이런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신부 중에 한 명인 에드리안 버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Catholic Integralism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하면 안 된다. 정치는 종교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제 극소수의 얘기긴 한데 이러한 지금 보수의 주장이 소위 힙한 주장이 되어가고 있고 뭐 Catholic Integralism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떤 비자유주의적 주장이 굉장히 새로운 주장, 힙한 주장이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기층 활동가들이 그런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한 이런 기층 활동가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 백악관과 의회에서 보좌진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공화당의 새로운 피가 지금 새로운 굉장히 위험한 비민주적인 생각들을 생각이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미국의 약간 정치 지형이나 미국인들의 생각이 매우 극단적으로 나뉘고 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스러운 사람과 뭐 너는 빨갱이야, 너는 너무 파래, 뭐 이렇게 네네. 그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건 왜 그건 트럼프가 나와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 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이 양극화, 정치 양극화를 네. 한 이제 10년, 20년 연구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제가 그걸 뭐 정치학 강의를 할 필요는 없고 그 거의 모든 거를 언급하죠. 뭐 언론 환경이 바뀌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불평등 때문이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미 씨앗은 조성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오바마가 퇴임하면서 자기가 가장 후회한 일 한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을 가장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토양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건 극단적인 그렇죠. 주장으로 진보든 보수든 그렇죠. 네네. 중도가 약해지는 중도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도 중도가 존재하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중도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의 생각이 점점 달라진다는 거죠. 예전보다 더. 네네. 그러면 잘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싸우기만 하는데. 그러게요. 한국처럼. 그렇죠. 머릿속으로 내 한국처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님 머릿속에 한국처럼이라는 머릿수가 떠오른다는 건 네. 시청자한테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2%는 해주잖아요. 이렇게 트럼프네. 그러니까 어머 저래도 돼? 싶다가 처음에는 불안불안하다가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풀어야 문제 해결이지. 라는 명분도 있잖아요. 막. 결정이 언제 되죠? 후보들이 트럼프든 뭐 바이든이든. 그러니까 공식적 결정은 이제 여름 7월 8월에 전장대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당 공화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거예요? 트럼프냐 네네. 아니면 다른 네네네. 사람이냐?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 2월 달에 이제 큰 방향은 다 정해져서 예. 그 아마 이제 사실상 후보는 그때 정해질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식 결정은 여름에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 캠페인 시작된다고 하죠. 어차피 그럼 트럼프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거의 뭐 거의 90% 이상 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안 되고 바이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사실 저는 이 그 50.5, 49.5라고 하긴 했지만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저 뒤에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한 다 걸어야 되면 누구한테 걸어야 되느냐 해서 제가 그 바이든이라고 얘기는 했었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길고 예. 그리고 계속 경제 상황부터 많은 게 변할 거기 때문에 이 토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대통령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두 개의 승부수를 던졌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다카라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진보적인 이민 정책을 내세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다카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이어서 예.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일진 모르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 행정명령이라든가 각종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 네네네. 그런 걸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또한 이제 미국 정치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점 중에 하나 연구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선거는 결국에 그 선거 직전에 뭐가 벌어지냐로 다 판가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 요거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누가 이길까라고 얘기할 때 보통 그래서 바이든이 얼마나 인기 있느냐 그리고 이제 2분기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냐 이 두 가지로 보통 판가름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를 보통 이제 정치학에서는 펀더멘털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 국정 지지도와 GDP 성장률 두 개만 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바로 직전 이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게 선거가 몇 분기에 있는 거죠? 선거는? 선거는 3분기죠. 그러니까 4분기. 예. 네, 4분기 11월이니까. 예. 그렇지만 3분기 발표는 안 나올 수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분기 바로 직전에 경제가 어떻냐. 굉장히 야, 중요하고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그렇죠. 2분기에 금리 내릴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은 이 서로 그 독립적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어떻게 보면 바이든은 그렇게 되기만을 빌고 있겠죠. 그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면 경제가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현 대통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찍는다. 그렇죠. 그게 사실 전체는 아니고요. 사실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중요하냐면은 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미 정해졌죠. 예. 근데 이제 정치에 관심이 적은 중간층. 예.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은 이런 그 GDP 성장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제가 또 이런 표를 그렸는데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10월 말 국정 지지도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다 반영해서 10월 말 국정 지지도 하나만으로도 네네. 그 굉장히 많은 이 당연하겠죠. 11월에 선거인데 10월 말 현재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게 그 정치학 모델이 얼마나 궁금한지 전 연구자로서 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2020년 10월 말에 국정 지지도를 넣어보고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제 모델 예. 이 회귀 분석 모델에 따라서 과연 그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트럼프가 그 당시에 이 국정 지지가 비지지보다 3% 적었거든요. 3% 포인트. 예. 지지가 오히려 약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지지가 더 컸던 거죠. 예. 근데 결국엔 그거랑 또 그게 이 모델을 의하면은 예측한 게 한 220에서 230. 지 X축 Y축 파란색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X축은 10월 말에 국정 지지도고요. 예. Y축은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 선거인단을 몇 개 얻느냐. 270개를 얻어야 승리하는데 네. 그 트럼프는 270개가 안 돼서 재선을 실패한 거거든요. 이 그 요 파란색 선이 그 추위선이에요. 그래서 회귀 분석 선인데. 네. 그 이 모델을 의하면은 그 여기에서 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재선 도전 아니 그러니까 이 선거 인단을 예상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 모델을 의하면은 지지가 비지지보다 1.5%만 1.5% 포인트만 높으면은 네. 당선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지만 살짝이라도 높아도 네네. 아, 그러니 선거 인단 더 많이 획득하더라. 네, 네. 저거는 역대로 그랬다는 그 결과의 그래프입니까? 네, 역대 그런 거고요. 이게 그 1.5% 이상에서 진 케이스는 1976년에 포드 대통령. 네, 포드 대통령 어떻게 보면 긴 공화당의 그 시대였긴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포드는 이 닉슨을 사면을 해서 인기도 안 좋았고 해서 좀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자면은 이 포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이 그 모델대로 됐고, 그래서 이 결국엔 10월 말에 사람들이 어떤 바이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근데 트럼프가 질 때는 지난 선거 질 때는 별로 안 좋았다 트럼프에 네네. 대해서. 네. 아, 그럼 그 말은 그러니까 어쨌든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네. 지지율이 플러스가 조금만 있어도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럼 바이든도 되게 해볼만한 게임이군요. 그렇죠. 현재. 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사실. 그 이제 그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예. 젊은 층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그리고 유색인종의 지지율이 낮게 나와서 좀 굉장히 바이든의 입장에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그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여론조사 이루어졌던 때가 10월 달이었고 그 경제 심리를 봤을 때 10월 달이 굉장히 약간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회복 중이긴 한데 예. 이 회복세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된다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예측될 수 있죠. 경제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네. 집값은 영향을 안 줍니까? 미국 대선에는? 집값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집값 자체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집값에 따라서 렌트 월세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젊은층 민심 위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 이 인플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월세가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는 월세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왜 집값에는 더 관심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차이가 미국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중서부 미시간 중서부 같은 경우 제가 사는 미시간만 하더라도 집값이 이 LA 뭐 뉴욕 이런 데보다 뭐 3분의 1, 5분의 1 훨씬 적거든요. 네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시간에 사는 사람들이 LA인 사람들이랑 비교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교의 문제도 좀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덜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자체가 많이 나오지도 않죠. 야, 그 미국이 진짜 땅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미국도 집 사기 어렵잖아요. 아닌가요? 뭐 어렵긴 한데 그게 뭐 집을 사는 게 못 사서 막 불만이다 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연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지역 정부, 특히 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정치는 주로 도시 각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도 님비 임비 이런 싸움들이 있는데 님비 임비 싸움에서 언제나 시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연방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슈는 아니다. 교수님, 그 만약에 바이든이 됐다고 하던 간에 트럼프가 뭐 다시 역전해서 되던 간에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잘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 같은 게 많잖아요. 네네. 뭐 중국 정책 특히 중국 정책도 그렇고 뭐 다 미국으로 와.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이라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레거시들이 막 생겨버렸는데 누가 되든 또 계속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누가 되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네. 그 제가 그 여기 자료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트럼프 재선 이유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과거에는 이 공화당 주류랑 함께 공존했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 기반도 없고 자기 정치인도 없으니까 장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류와 같이 갈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예가 여기 제프 세션스라는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이 첫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네. 상원 의원 중에서 처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 너무 좋으니까 법무부 장관 시켜줬는데 미국의 사람, 한동훈.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 뽑아줬는데 예. 그 러시아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뭐 러시아랑 뭐 저 트럼프가 뭐 공모를 했다 어쨌다 예. 말이 나왔을 예. 때 이 제프 세션스가 자기가 약간 관련이 돼 있다고 자기는 이제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빠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미국에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길길이 날뛴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지켜야지. 네가 빠져나가면 누가 날 지켜주냐.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제도적 전통을 따라가는 예. 이 굉장히 이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이긴 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튼튼하게 한 모습이긴 한데 예. 트럼프는 그런 게 싫었던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지금과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정치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아, 전혀 새로운 진짜 트럼프 스타일이 나올 거다. 이거는 완전 내공으로 된 거지. 네네.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은 기존의 공화당 세력은 필요 없어.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트럼프 2기는 친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야.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7년 동안 인력이 축적됐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미국의 핵심 보수 싱크탱크 같은 헤리티지 재단에서 지금 그 트럼프를 위해서 집권 플랜 뭐 정책 뭐 인사도 막 모으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띄워준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를 막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며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예. 이 자주 했던 얘기가 그
자기한테 배신한 사람이 너무 많다. 다 수첩에 써놓은 거지 이름. 전화 안 받은 사람 1번 누구. 그래서 이진우 저는 전화 안 받음. 이렇게 막 써놓은 거지.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재선 테마는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영어로는 약간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레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예. 복수를 꿈꾸고 있고 복수 얘기를 많이 해요. 와... 그래서 바이든 및 민주당. 네, 거기도 복수하고. 네, 그 당연히 복수해야죠. 왜냐하면 예? 자기들을 탄압했으니까. 예? 거기에 더해서 자신을 배신한 공화당 기성 정치인들까지 복수해야 된다. 아, 와. 그래서 보면 나중에 트럼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 그 자기가 그 국가를 위해서 트럼프를 이런저런 경우에 막았다. 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전 비서실장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가 트럼프랑 같이 있었지만 내가 막은 거야.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저 한국엔 유명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에서 해방을 놓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이 자랑을 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겠죠. 자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고용하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들을 더 실현시키기 좋은 왜 집권 일기에는 자기 사람이 없다가 지금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7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크고 제가 봤을 때는 야인일 때 자기 사람이 생겼다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 야인이라기보다는 그 4년 동안 쌓인 시간이 있고 또 나와 있으면서 그 제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오하이오에서 상원 오하이오 상원 의원 선거를 했었는데 예. 그 트럼프가 누구를 지지할지 밀어줄지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던 그 리얼리티 쇼처럼 예.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누구를 지지할지 다 네가 뭐 말해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야인인 시절에 모든 정치인들이 와서 자기가 주석이를 네, 아, 네. 보스 정치를 하는 거군요. 이른바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공화당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한국에도 힐빌리 엘리지로 유명한 힐빌리의 노래로 유명한 제이디 벤스 이제 오하이오 상원 의원인데 예.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딱 그 상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트럼프의 그 충실한 상원 의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하원에도 자기 사람들이 있고, 예.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들도 이제 점점 많아졌고 예. 대사로 인정받고 있군요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네. 그런 재정의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저는 참 서글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 여기 저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은퇴한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유니버스 매사추세츠에서 그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뭐 그 아 바이든의 승리가 정당했냐? 트럼프의 선거 부정 주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냐? 뭐 1월 6일 참여자를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폭동이냐 반란이냐 뭐 집회 시위냐 등등을 물어봤는데 이거를 이제 공화당 지지자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은퇴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 지지자들이랑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은 정치를 떠났으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보면은 바이든의 승리는 정당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82%가 바이든의 승리 정당 안 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공화당 그 아니다 거꾸로 은퇴한 공화당 의원들은 82%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26%밖에 얘기하지 않거든요. 정당했다. 공화당 지지자는 일반인들. 네, 일반인들. 예. 선거 부정 위협은 선거 부정 주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했냐? 은퇴한 공화당 의원들은 64%나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 공화당 지지자는 16%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공화당 지지자라는 카테고리가 지금 트럼프 지지자로 카테고리가 된 거고 은퇴한 공화당 지지자는 트럼프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니까. 은퇴한 공화당 하원 의원이에요. 아, 하원 의원.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를 중심 핵심에서 했었던 사람들인 거죠. 예. 그 사리 분별이 뭐 그나마 있었던 예전 정치인들은 아유 저 트럼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많은 현재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어때서 네. 공화당이 달라진 거군요. 그럼 공화당의 지지 색깔 자체가 달라진 거네요. 굉장히 달라졌고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2016년 이후로 공화당 의원들의 물갈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새로운 의원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정착이도 힘들고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로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은퇴를 했고 이제는 그 공화당의 얼굴들은 아까 전에 말한 JD 벤츠 같은 사람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 뭐 콜로라도의 로렌 버벳이라든지 머저리 테일러 그린 같은 굉장히 극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얼굴이 되었죠. 예. 그게 저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지만 그래도 내 고향이 경상도니까 내 고향이 호남이니까 난 지지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그러니까 중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끄러운 걸 모르는 집단이 정치 집단이 양쪽이 그렇게 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감싸돌고 그런 게 예전에는 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 잘하면 또 거기서 또 핵심이 되고 지지를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동네 가서 박수 받는다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동네 가면 와 잘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내심 뭐 그렇지.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까? 다만 이제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은 트럼프 주장이 맞는데 아유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라고 하는 걸 시원하게 얘기했다면 그건 좀 다른 거지만 이제 또 주장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저건 틀린 얘기고 저건 아닌데 또 그래도 내 편이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다 달려가서 지지하는 그런 극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두 비슷한 동시대에 그 저기 공화당의 지금 하원 3인자 이름이 이제 스테파닉이라는 여성 의원인데 예. 약간 미래에 또 지금 심지어 부통령 이름으로도 잠깐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스타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로스쿨 나왔거든요. 예. 하버드에서 굉장히 유명했대요. 특히 이제 중도적인 입장으로 유명했던 그 의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약간 말 그대로 가장 충실한 의원 중 한 명으로 예.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동기들은 이 스테파닉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 됐다. 그렇게 중도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트럼프를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냐.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염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렇게 변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런 따라가야죠. 성향이 아니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명확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네네. 근데 왜 지지자들은 그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왜? 결국에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말하는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그 어떻게 보면 멸시받는 소수고 그리고 이제 그 멸시받는 소수로서 지금 현 엘리트 그러니까 영어는 establishment라고 하는데 기성 정치인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트럼프가 기성 정치인과 싸우는 모습 그 현재 사실 지금 제가 이 여기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2기 트럼프의 또 하나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정부 독립기구들이 있어요. FCC, FTC라는 FDA 이런 독립기구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실제 통제를 못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러한 기구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내가 다 통제하겠다 법무부도 원래 되게 그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내가 직접 법무부를 쥐고 흔들겠다 직접 다 수사 지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정통적인 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이 민주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미국의 제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아, 그 드디어 기성 정치와 싸운다 모든 걸 뒤집어 엎고 우리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성 제도에 대한 신뢰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 여론조사를 최근에 이제 볼 기회가 있어서 가장 우려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성 제도 신뢰가 굉장히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연령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신뢰가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은 저는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양을 잘못 다루면은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트럼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거네요. 뭐 트럼프가 나올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거는 기성 제도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사회 불신은 이 굉장히 나쁜 형태로 사회와 정치를 몰고 간다.
그러니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쌓여서 알겠습니다. 바이든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해 오신 자료는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저럴 것이다가 맞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 전망인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바이든이 된다면은 사실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 뭐냐면 상원을 민주당이 이제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현재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 상원 선거는 3분의 1씩 하기 때문에 예. 어디에서 선거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지켜야 되는 선거구도 굉장히 많고 대표적으로 웨스트버지니아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몬타나 이런 데들이 지금 완전 이제 공화당 텃밭인데 민주당이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뺏기기 시작하면은 상원을 뺏기게 돼서 예. 굉장히 힘든 이 통치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고 이 그러니까 상원은 특히 이제 그 각종 사법부 포지션을 채운 데 있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장관 자리도 다 상원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통치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민주당 정책의 연속성은 이어가겠죠.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바이든이 될 거야 라는 정도라면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으로도 트럼프 그 현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모여서 사람들이 야 트럼프 난 좋아 난 싫어 계속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거론이 되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하나만 더 추가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세는 결국에는 소수라는 게 어쨌든 중요하다. 소수고 그리고 결국에는 2020년 선거도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라는 열망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아직 좀 알 수 없는 지점 중에 하나 뭐냐면은 본선에서 트럼프가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그 영향, 뉴스에 예, 대한 영향. 영향. 그 영향.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한 5% 포인트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결집할 걸로 네. 보는 거예요? 부동층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부동층이 네네네. 왔다 갔다 그 부동층이 한 5%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봐야 알지 가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죄 판결이 나면 부동층이 야 탄압받고 있네로 더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렇죠. 유죄면 진짜 아니지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부동층의 이동이냐 지지층의 결집이냐 그게 굉장히 저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상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중도, 그러니까 무당파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1월 6일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월 6일에 대한 판결이 그렇게 나면은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상황, 그 트럼프 사법 이슈 그다음에 젊은층 유색 인종 표심 세 가지인데 사실 젊은층 유색 인종 표심은 경제 상황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상황만 좋아지면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은 되게 정확하게 좀 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뉴스 보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의 박승민 교수님. 아우 재밌게 오늘 잘 들었습니다. 상황 판단 잘 들었고요. 저희가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네. 그 사이 동안에는 저희도 미국 선거에 관심 끄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